자소서를 저하고 같이 쓰려고 온 친구인데 생활기록부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중3 때까지 근데 특목고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거기 있는 활동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혹은 안 한 활동이 적혀 있다거나 한 활동도 안 적혀 있다거나 독서 이름이 다 비어 있다거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생활기록부 먼저 좀 읽어오고 숙지를 하고 거의 외워라 상상고 면접을 이야기를 드리면 생기부도 되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대 뇌외과에 가 있는 친구인데 니즈 교육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려운 교육 정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세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듣다 보면 어느새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어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3월 한 달 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 프라이빗 상담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전국 고입 전형 기본계획 공개 가구 8월 21일부터 먼저 접속 시작.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공개한 2024학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제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는 전기 모집,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는 후기 모집을 실시한다. 과고는 8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 12월 초부터 말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모집 단위별로 보면 전국 자사고 10개 교와 농어촌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과고 외고 광역 자사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만 국제고 8개 교는 준 전국 단위라 할 수 있다. 전국 17개의 시도 중 국제고가 없는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 시도의 학생은 타 지역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차 영재학교 8개 교 유관 공개 시기조차 제각각. 영재학교는 기본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고교와 달리 별도의 일정을 운영해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교육청이 배포한 기본계획 자료에도 영재학교인 서울과고만 전형 일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부산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경기교육청 역시 한국영재대전과고, 세종영재경기과고의 전형 일정과 전형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일정이 명확히 나와있는 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들로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영재학교와 근거법률이 달라 일정 공시에서도 빠졌다며 다만 별도로 교육혁신과의 대략적인 전형 일정을 협의하기는 한다고 밝혔다. 전형 시기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고입체계에서 영재학교는 전기고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세부사항은 개별 학교 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개별 학교가 입시 요강을 발표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모집 요강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영재학교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발표된 기본 계획에서 상세 일정을 공개한 대구과고, 인천영재, 광주과고만 봐도 지난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재학교 모집이 종료된 후 과고를 필두로 본격적인 고입에 막이 오른다. 원서 접수 시기가 가장 빠른 과고는 대전 동신과고와 강원과고로 8월 21일부터 시작이다. 경기북과고가 25일부터 한성과고, 대구의과고, 인천과고, 인천진산과고, 세종과고, 경산과고, 경북과고가 28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고교 유형은 전국 단위 자사고, 농어촌, 자율학교 등이다. 전국 자사고 가운데선 상상고를 필두로 12월 1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어 인천 한일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4개 교가 5일부터, 하나고가 6일부터, 외대부고, 북일고가 8일부터, 민사고, 현대천고가 11일부터 접수한다. 국제고는 준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전국에 8개 교만 존재하는 특성으로 국제고가 없는 지역에선 전국 8개 교 모두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형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다. 11월 6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외고는 전남외고가 12월 4일부터로 원서 접수 일정이 가장 빠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리즈 교육 라디오 10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입 자소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 대입에서는 자소서가 폐지됐지만 2024 고입 전형에서 자소서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중3 친구들은 지금부터도 자소서 어떻게 잘 써야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제출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한가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후기에 뭐 12월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 가서 막 막바지에 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자소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남은 생기부도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양근영 대표님께서는 17년 입시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입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자소서 쓰면 망한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7년, 18년 이렇게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많은데 상상고, 뭐 민사고, 대원의고, 외대고, 한일고, 뭐 그게 기억이 나네요. 뭐 상상고 좀 있고 국제고서 제도도 있었던 거. 다 뭐 그렇게 있고 영재학교도 써본 기억이 있고요. 과학고, 과학고도 또 같이 쓰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차만별인데요. 이제 그때 뭐 자소서를 써서 합격을 해서 뭐 쭉 뭐 서울대에 간 친구도 있고 특목고에 갔는데요. 맞아요. 갔는데 뭐 재수를 한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일단 뭐 상상고 면접을 이야기를 드리면 뭐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있었지만 뭐 전과목이 그냥 올백을 계속 찍던 친구였고 신기부도 되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좀 이상하다? 그 친구를 어려서부터 제가 논술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때만 해도 집단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 10명이 들어가서 토론을 하는 상황이고 혹시 면접에서 뭔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같이 보면서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생기부에 독서력도 많았기 때문에 그 독서력 하나하나를 진짜 다 복기를 시키면서 뭐 준비를 했던 친구고 지금 이제 서울대의 뇌과에 가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뭐 학교 성적, 교과 내신 성적을 진짜 최고로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생기부를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나오면 걔를 되게 달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자소서를 저하고 같이 쓰려고 온 친구인데 생활기록부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중3 때까지 근데 특목고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거기 있는 활동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혹은 안 한 활동이 적혀있다거나 한 활동도 안 적혀있다거나 독서이력이 다 비어있다거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생활기록부 먼저 좀 읽어오고 숙지를 하고 거의 외워라. 그 좀 중요한 거는 중3 때 열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특목고를 이제 정말 특목고의 열풍이 불 거거든요. 뭐 무조건 특목고를 가야 한다. 자사고, 영재고 뭐 다 이렇게 좀 일반고를 배제한 나머지 학교들을 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이미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그런 열풍이 불 건데 그러려면 진짜 더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중1 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학부모님하고 아이가 좀 숙지해서 열어보시고 이런 패턴으로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제가 자소서 쓸 때마다 눈물을 막 머금거나 사실 애한테는 얘기할 수 가장 화가 나는 순간? 애한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집에서 이제 자소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열불이 막 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될 때 꿈도 없고 진로에 대한 탐색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쓰는 학교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애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모르시고 애들이 다 쓴다니까 이제 거기를 맞바지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럴 땐 진짜 눈물이 날 정도고 아 막 진짜 막 삐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제발 좀 하셔라. 이제는 그렇게 미리 준비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미리 쓰면 좋을까요? 지금 5월부터 원서 접수 하는 학교들도 있고 12월에 원서 접수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저는 6개월 전에는 초고를 좀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확정을 하고 왜냐면 진로도 바꾸는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 가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써놓은 진로를 갑자기 바꾸시고 그 생기부에서는 그런 진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쓰겠다 애들은 이걸 원한다 막 이러시는데 그냥 고등학교 가서 인생은 원래 대학 가서도 바뀌고 성인이 돼서도 진로는 바뀌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애가 진로 탐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전에는 써보시는 게 좋고 초고를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딱 마감되면 이 시기에 지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1 친구라면 아 고등학교 입시 어떤 게 필요할까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 써야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아 여기서 내가 어필하기 위해 생기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공부 계획들
잘 세워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즈 라디오 10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다음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